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AI 넷에 올라온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챗GPT가 암 치료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챗GPT가 나와가지고 이게 생성 AI 시스템인데 어떻게 암을 그죠? 암 치료를 변화시키는지 한번 볼게요. 획기적인 솔루션.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은 환자를 완전하게 분석을 해서 환자에게 맞는 이런 분석 그다음에 진료 그죠? 그리고 치료법까지 만들어주는 게 바로 챗GPT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인공지능의 의료 결합으로 암 치료 분야에서 흥미로운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방대한 양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챗GPT AI가 활용이 된다 이런 거예요. 생성 AI는 특히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진단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AI가 나와가지고 뭐 1기 암, 1기, 2기, 3기 이런 의미가 없었어요. AI가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AI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그죠? 더 효과적인 치료, 더 개선된 환자의 치료 진료를 통해서 빨리 낫게 해줍니다. 그래서 칼라 헬스 비전이 있어서 암 치료를 위한 GPT, 챗GPT는 복잡한 의학 지식을 이해하고 환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챗GPT가 뭐 공부를 해서 알아가지고 고급 챗GPT는 의사가 놀라운 의사는 사람 눈으로 안 보이는 그죠? 5천 배로 암을 봐요. 아주 일찍 봅니다. 암을 아주 조그맣게 생겼을 때 전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 정밀도로 암을 진단하고 환자의 유전적인 프로필,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부모님이 둘다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위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죠 유전적인 프로필도 맞춰 가지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중요한 거예요. 치료할 때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게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칼라 헬스하고 GPT, 챗GPT 이 회사 OpenAI하고 결합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암 치료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 분석, 진단, 치료를 너무나 종례와 달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 헬스라는 회사는 암 치료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요. OpenAI는 또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기술 이렇게 두 회사가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 역할은 환자의 의료의 기록이라든가 유전자 데이터라든가 그죠? 최신 연구 결과, 최신 새로운 약이 나오고 새로운 수술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 환자에게 다 제공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의사도 매일처럼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어제 새로운 나온 기술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의사가 복잡한 증상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 이런 겁니다. 그죠? 이 기술은 잠재적인 합병증을 사전에 예측해서 예방을 해주고요. 환자 결과를 크게 개선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챗GPT 같은 이 생성 AI 기술이 앞으로 암 치료에 획기적인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그림이나 사진 좀 보여달라 했더니 AI in cancer treatment, 암 치료에 AI가 얼마나 그죠? 정확한 요 암에 암이 이렇게 새까맣게 생겼는데, 그죠? 새까맣게 생겼는데, 사람 눈에는 잘안 보여도 AI 눈에는 확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AI가 더 정확하게, 그죠?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금방, 그죠? 여기 보시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를, 여기 반짝이면서 밝은 빛으로 빨갛게 해서, 아, 여기에, 암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도 왼쪽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AI 눈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 이름은 칼라 헬스고요. 칼라 헬스가 챗GPT하고 협력해서 챗GPT and 헬스케어 칼라 헬스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AI가 우리의 암 치료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죠? 아주 좀 거의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를 AI가 금방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ChatGPT는 인공지능 기술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암 치료 정밀도를 확 높이는 거죠. 사람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인공지능 눈으로 100배로, 1000배로, 5000배까지 확대해서 암의 씨앗을 미리 보는 거예요. 이 칼라 헬스하고 오픈 AI 협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밀하게 암을 진단하고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해 주고요. 잠재적인 합병증을 예측해 가지고 합병증이 안 나오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 치료에 혁신을 일으킨다. 그죠? 암 케어에는 이제 ChatGPT, Open AI, ChatGPT가 우리가 글쓰기만 도와주는 줄 아는데, 그죠? 이렇게 암 진단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스타트업인데, 조그만 회사인데 굉장히 커졌습니다. 칼라 헬스라는 회사,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hatGPT가 생성 AI를 암 치료에 도입했다라는 게 놀라운 거고, 그죠? 그리고 의사들을 돕고 있다. 의사 인더룹 해가지고 의사들이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의사가 지맘대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면은 감옥 가요. 의사가 반드시 AI한테 상의하고 AI의 의견을, 그죠? 듣고 AI가 시키는 대로, 아니면은 AI가 조언하는 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에도 AI가 완전히 들어왔다. 앞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AI 넷을 보면 이렇게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박영숙의 미래TV,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AI 마인드봇, AI 마인드봇이라는 유튜브도 있어요. 두 개 다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